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의해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장식했다기보다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져서 항복을 하는 바람에 독립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945년 8월 18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호를 탈환하고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근데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서울 진공작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고 있었을까요? 한국 광복군이 참전해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뤄냈다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의 일원이 됐을 겁니다. 한반도를 해방한 것 자체가 엄청난 기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유엔의 초창기 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승전국의 일원이 됨에 따라 얻는 이점도 상당할 텐데요. 연합국들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달라거나 아니면 경제 원투를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냉전이라는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갔을 겁니다. 서울 진공작전의 시작일이 8월 18일 시점이면 이미 소련군은 길주 지역으로 진주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요. 그리고 8월 24일 정도쯤 가면 이미 북한의 주요 도시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얄타회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얄타회담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어떻게 세계를 재편할지 논의를 한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긴 했습니다. 이게 1945년 2월부터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독립을 이뤄 해도 이 회담을 엎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친소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을 추구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에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겠다는 입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분단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단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광복군으로 소련군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당시 한반도를 진주한 소련군은 전투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광복군의 규모는 700명 정도였습니다. 이 병력으로 한반도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을 모두 물리친 것도 기적인데 전투부대였던 소련군을 이긴다? 광복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만 어벤져스가 아닌 이상 소련군의 전투부대를 물리치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군사력은 분단으로 이어지겠죠. 어차피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정학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양단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독립을 우리 손으로 이뤄내도 분단은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이죠. 해방 직후에 한반도는 임시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운형의 건국동맹이 관리했을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임시로 한국의 불안했던 해방 전국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리 손으로 해방을 맞이했어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광복군이 전국을 관리할 만한 규모인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방 전국을 그냥 놔두면 더 큰 혼란상을 맞이할 텐데 이곳에 관리할 단체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944년부터 결성이 된 건국동맹이 임시 한반도를 관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해방 이후에 여운형은 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 1위에 등극하기로 했어요.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루어내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독립 이후에 엄청난 정치 갈등을 겪었습니다.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죠. 근데 이게 군정시기에도 암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데요. 실무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 나라를 관리하면 이런 혼란상이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좌익과 우익끼리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고요. 어쩌면 해외 사례처럼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암흑기가 도래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대외적으로 지지를 받는 임시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정치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국내를 장악한 건국동맹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임시정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겠죠. 아마 서로가 주도권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암살도 발생할 것이고요. 아마 가장 최고의 선택은 좌우합작이겠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좌우합작 되지 않았던 것을 봐서는 이 역사에서도 좌우합작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좋은 게 있다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친일파 청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국동맹이든 임시정부든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애쓰겠죠. 실제 역사의 반미트기보다는 많은 친일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정치 갈등으로 인해서 재원국회도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북한 지역의 소련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친소 정권을 수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일 겁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는 꽤 오래 갈 텐데요. 아무도 미국과 소련은 이 불안한 정세를 노릴 겁니다. 불안한 정세를 이유 삼아서 신탁 통치를 진행할 것이고 군정을 설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합의를 하고 한반도를 양분하기로 합의를 볼 텐데요. 미국과 소련으로서는 이게 제일 차선책이기 때문에 한반도 남쪽에는 친미 정부를, 한반도 북쪽에는 친소 정권을 수립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임시정부는 한반도 남부의 친미정부로 갔을 겁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미국은 사회주의가 조금 보였던 공국동맹을 내치고 임시정부를 더 신뢰했을 겁니다. 또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고요. 거의 뭐 실제 역사랑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이런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 대부분이 임정 출신들로 이루어질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직접 독립을 이뤄냈고 심지어 정부 출신들도 전부 다 임시정부 출신이니까요. 아마도 이런
융통성을 기반으로 다음에 발생할 북한과의 외교전이나 갈등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듯합니다. 북한도 비슷할 겁니다. 김일성이 되었겠죠. 박헌영을 고르기에는 박헌영이 너무 남한 쪽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였고 거기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키는 인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은 김일성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거지만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1945년에 서울 진공작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얄탈담 등에서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으로 진주하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크게 역사가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역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진공작전이 성공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